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언리얼엔진5가 정식 출시되어서 게임 그래픽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지 불과 6개월, 언리얼엔진5는 5.1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다시 한번 비상한 도약을 했습니다. 개발자로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부서지고 있는데요. 오늘 언리얼엔진 5.1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것이 게임 그래픽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그래픽에서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식물입니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적화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파리, 가지 하나가 매우 정밀하면서도 무수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며 빛을 투과하는 성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산되어야 하는 게임 그래픽에서 만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최적화 방법들이 동원되곤 했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출시된 언리얼엔진 5.0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물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했지만 나무와 같은 식물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언리얼엔진 5.1에서는 최적화 없이 엄청난 디테일의 나무들을 이제 수천, 수만 그루 배치해도 버벅이지 않을 뿐더러 매우 자연스럽고도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최적화를 위해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하던 나무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 실제 나무처럼 이파리, 가지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게임 속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게임 그래픽에서도 이렇게나 사실적인 숲속을 감상할 수 있고, 나아가선 한국에 있는 산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D 게임을 하실 때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에서는 예쁘게 잘 보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이렇게 형태가 간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들에서도 종종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LOD, 레벨 오브 디테일 기법에 따른 표현 방식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작게 표현되는 사물을 가까이에서 볼 때처럼 높은 연산량을 유지하면서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기에 플레이어와 사물의 거리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LOD는 3D 그래픽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됐던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최적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3D 그래픽 게임엔 적용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롤같이 시야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 빼고요. 그런데 LOD의 단점은 사물을 일정 단계마다 계단식으로 간소화를 하다 보니 단계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사물이 툭 하고 바뀌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갈 때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요. 이를 팝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현상인데 몰입도가 중요한 컷신이나 원기형 씬 등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LOD를 잘 만드는 것 또한 게임 그래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작 프로세스였습니다. 나아가 모바일에서는 컴퓨터보다 더욱 최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극한까지 활용해야 합니다. 폴리곤의 개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극단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나무는 단순히 납작한 평면 하나에 텍스처만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임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임포스터는 LOD의 끝판왕급으로 최적화를 하는 케이스이기에 컴퓨터의 부담은 매우 적지만 팝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임에서 보게 되는 멀리 있는 사물들은 대체로 이런 평면 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오버워치에서도 맵을 뚫고 나가보면 원경의 건물들은 평면의 형태이거나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죠. 아주 멀리에서밖에 관찰할 수 있는 배경 요소에 지나지 않기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지금도 유용한 최적화 방식입니다. 저도 커닝시티 작업을 했을 때 멀리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만들어둔 곳은 게임 내에서 절대로 갈 수 없도록 게임 시스템으로 잘 막아놔야겠죠. 이 언리얼엔진5의 나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LOD의 원리에 기초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이 LOD의 단계를 무수히 많이 나뉘어서 팝인 현상을 맨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최적화를 자동 진행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항상 최상의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지만 실제 컴퓨터는 거리에 따라 아주 빠른 속도로 수많은 LOD들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에서나 다룰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게임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짧게 정리하자면 나나이트는 매우 뛰어난 차세대 최적화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리얼엔진5의 출시 당시 무적 같은 나나이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식물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리얼엔진5를 활용한 테크 데모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랜드캐년 느낌의 환경이 나오는 영상, 거대 몬스터가 나오는 다크월드, 그리고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매트릭스 어웨이큰스까지 모두 게임 그래픽의 진화와 역사를 만들어낸 엄청난 작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테크 데모를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식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식물은 매우 촘촘하고 디테일하기에 표현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나나이트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브젝트들도 매우 촘촘하고 디테일한데 말이죠. 이것은 식물 3D 데이터가 제작되는 과정에 그 원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물을 제작할 때 최적화를 위해서 전부 실제 폴리곤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이파리 모양의 텍스처를 통해 폴리곤을 쉐이더로 만들어내는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파리뿐 아니라 최적화가 더욱 필요한 경우 이 나뭇가지의 일부분까지도 사전에 텍스처로 만들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매우 보편적이지만 실제와 다르게 여러 나뭇잎과 가지들을 덩어리로 묶어 평면에 표현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겹쳐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티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폴리곤은 매우 절약되어서 최적화에는 아주 유용하죠. 이때 투명한 부분 처리를 위해서 알파 텍스처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활용하시는 PNG 이미지가 투명한 원리도 사실 배경이 가득 차 있는 채널이 있고 이렇게 검정과 흰색으로 구성된 알파 채널 텍스처가 포함되어 검정 부분이 투명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파리 텍스처에 이파리 부분만 흰색으로 남겨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기존 나나이트에선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나나이트는 게임 진행 중이 아닌 게임 제작 단계에서 LOD처럼 미리 빌드되어야 하는데 알파 텍스처를 활용하는 방식은 게임 진행 중인 렌더링 단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되었을 땐 너무 당연하게 납득하고 그냥 아쉬운 대로 식물은 옛날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불과 6개월 만에 절대 안 될 것만 같던 것이 5.1에서 바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래 살고 볼 일인데요. 더해서 언리얼 엔진 제작사에서 권장하기로는 앞으로 텍스처를 이용해 최적화하지 말고 모두 실제 폴리곤으로 이파리 하나하나를 제작하는 것을 권장할 정도로 무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이번 업데이트로 극강의 나나이트 최적화를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식물들, 이파리들, 나무들, 꽃들에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개발자들이 최적화에 큰 힘을 빼지 않고도 사실적인 자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사실적인 그래픽 퀄리티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 저희는 다양한 게임 기획, 연출 등 핵심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임 그래픽에서 정말 난제였던 식물이 이렇게 해결되어 버리니 개발자로서 허탈함이 들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업로드한 프로젝트 류 소개 영상에서도 5.1을 바로 활용해봤습니다. 덕분에 나무 한 그루에 폴리곤이 300만 개씩 되는 은행나무를 수천 개씩 배치할 수 있기도 했어요. 직접 써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점점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무서운 언리얼 엔진 그래픽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부분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그중 하나로 기존엔 불가능했던 나뭇잎이 흔들리는 묘사는 나나이트와 함께 작동시킬 경우 엄청난 프레임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GPU가 최소 RTX 208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적화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RTX 3080 이상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나이트와 루멘이 충분히 강력하지만 여전히 최적화는 많이 신경 써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9버전의 제작 방식도 병행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씩 가능하게끔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신기능에 100% 의존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활용해도 개발 난이도와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티스트들이 폴리곤 개수 제한을 걱정하며 퀄리티를 깎아내는 타협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엔진 신기능들은 지금 당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다가가기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근시일 내에 엔진이 더욱 발전하고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보급이 되어서 게임 그래픽계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틀그라운드가 처음 출시했을 때처럼요. 게임 엔진 그래픽의 발전은 비약적인 퀄리티를 보여주면서도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장점으로 이제는 게임뿐 아니라 방송, 영화, 건축 시뮬레이션, 자동차 등 방대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또 다른 현실의 가상세계에 펼쳐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언리얼 엔진 5.1에서는 이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로 언리얼 엔진 5의 나나이트와 루멘 그래픽을 그대로 VR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 게임 영상을 보시고 VR로도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로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제 채널의 프로젝트 류가 아닌 언리얼 엔진 및 게임 그래픽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채널의 콘텐츠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게임 그래픽 상식이나 기술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타 흥미로운 가벼운 내용들도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편히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러셀이었습니다.